미국 소셜 뉴스 커뮤니티인 레딧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GPT-3와 알파폴드2 중에 어떤 것이 더 인상 깊었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혁신적인 AI 기술들이 유난히 많이 선보인 지난해 OpenAI의 GPT-3와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2는 실로 놀라운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비교하는 질문글을 보니 호기심이 갔습니다. 글 아래로는 여러 댓글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 중이었는데 이 내용이 워낙 흥미로워 보여서 댓글들 중 일부를 소개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먼저 알파폴드2의 손을 들어준 의견으로는 쉽게 알파폴드라고 얘기할 수 있다. GPT-3는 그냥 또 다른 언어 모델이지만 좋은 모델이다. 그러나 알파폴드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결하려고 한 생화학 문제를 해결하며 의학과 생명공학 분야의 문을 열었다. GPT-3는 그 정도 잠재력은 아니다. 2020년은 AI 분야의 대단한 한 해였다. 2021년에도 더 좋은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가 있었는데 의학과 생명공학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 면에서 알파폴드2를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유저는 GPT-3는 기본적으로 GPT-2나 다른 자연어 생성 시스템과 동일하다. 유일한 차이점은 더 많은 레이어와 더 큰 데이터셋으로 실행된다는 것이다. 결과는 훌륭하지만 현실 세계에 반드시 유용한 것은 아니다. 기술 혁신이지만 과학적이지 않고 현실 세계에 반드시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기술 혁신으로는 불충분하다. 하지만 일부 결과물은 정말 놀랍다. 알파폴드는 구조의 직접적인 예측과 구조 최적화와 같은 진정한 의미의 과학적 개선과 막대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정량화 가능한 실제 작업에서의 엄청난 개선을 이뤄냈다. 이것은 돈이 되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며 알파폴드가 이뤄낸 개선이 더 가치 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참고로 이 유저는 바이오 인포매틱스와 단백질 분야의 배경을 가진 AI 연구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GPT-3의 손을 들어준 의견으로는 GPT-3는 연결주의자들이 옳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증명했다. 단순히 크기를 늘려서 전혀 예상치 못한 개선을 보여줬다. 알파폴드는 더 즉각적인 결과와 활용이 가능하지만 GPT-3는 AGI, 인간 수준의 범용적 인공지능을 향한 크기라는 기본적인 발전 방향을 보여준다 라며 GPT-3의 의미를 더 높게 보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본인이 관련 전문가는 아니라고 밝힌 유저는 GPT-3는 데이터와 파라미터 등의 엄청난 규모 자체로 상당히 정교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걸로 보인다. 알파폴드는 연구자들의 지식을 신속하게 확장하고 한 조각 한 조각씩 더 일반적인 방식으로 답을 낼 수 있도록 정교한 기술로 잘 구조화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것 같다며 둘 다 특출나다며 GPT-3와 알파폴드2 모두 대단하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오픈AI의 GPT-3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2 모두 지난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결과물이지만 이렇게 그 둘을 비교하는 시각의 의견들은 또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큐류였었습니다.